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요, 이 사마귀, 그죠? 우리 사마귀 영상을 좀 여러 가지 올려놨는데, 오늘은 저 막 태어난 우리 애기찡들, 우리 사마귀 아기들을 관리하는 법을 아주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냐? 이 아빠랑 등산 갔다가 죽은 알집인 줄 알고 따와 봤는데, 실내에 두면 따뜻하니까 애들이 부활을 해버리죠? 그럼 막 100마리 나오죠? 아,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. 물론 얘들 난이도가 엄청 빡센데 그래도 뭐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거랑 틀리니까 제가 오늘은 사마귀 막 태어난 일령 약충들의 관리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조연으로다가 이것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예찡. 그렇죠? 노예찡? 그렇습니다. 자, 얼굴은 초상권이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하고요. 가끔 뭐 시비 털려가지고 이렇게 좀 또 숙적들도 있다고 하니까 괜히 영상에 나왔다가 또 털리지 않을까. 그래서 얼굴은 제가 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 노예찡이 레벨이 됩니다. 아무한테나 털리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기 전에는 항상 스펙을 조사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. 자, 개소리고요. 자, 우리 한 마리를 꺼내 보겠습니다. 아주 많이 있는데요, 지금. 자, 우리 저 질문이 좀 많은데 연가시 안 나와요, 그죠? 연가시 안 나오냐는 질문이 많아요. 왜 연가시가 안 나오겠는지 오늘 이 분양하는 샵에서 분양하는 거랑 야생개체랑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사마귀 막 태어나면 요만합니다. 엄청 조그매요, 그죠? 이게만 1cm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뭐 까만 게 뭐 돌아다니죠? 더 조그만 게 저 피네드입니다. 피네드가 이제 귀뚜라미가 태어나자마자 1mm, 2mm 되는 작은 귀뚜라미를 말하는 단어인데 요 공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, 그죠? 직접 번식을 하지 않는 이상 피네드 구하기는 뭐 샵에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겨울철이라 조금 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도 방사마귀를 이렇게 뭐 약충들은 매장 방문만 가능하게끔 그래서 피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요. 온라인이나 뭐 택배 이런 거는 이제 3명 이상 귀뚜라미 소사이즈 사냥할 수 있는 나무진 사이즈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준비물이 있는데요. 자, 제가 또 오랫동안 좀 연구를 해본 결과 간단하게 또 먹이를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물이 있습니다. 또 피네도 이거 조그만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? 핀셋으로 잡을 거야? 아니죠? 이거 잡다 다 죽습니다. 제가 잡아볼게요. 제가 이 벌레만 20년 키우고 있는데, 아우야. 잡았는데 죽었습니다. 잡았는데 죽었어요. 아, 이러면 먹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. 왜냐? 우리 사마귀찡들은 움직여야 먹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요 스포이드입니다. 저희 뭐 손하게 굴 수 있는 일회용 스포이드인데, 요거 앞부분을 잘라가지고, 이렇게 피네들을 통에다 담은 다음에 몰아넣고 풉니다. 그냥 숟갈로 푸듯이 이렇게 나오죠? 여기다 그냥 부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한 네다섯 마리 풀어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사마귀찡들은 수분을 아주 필요로 하는 곤충이에요. 풀벌레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물이 없으면 얘들이 바로 폐사합니다. 이번 또 겨울같이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특히나 물이 없으면 치명적입니다. 그래서 물을 갖다가 휴지에도 적셔갖고 이렇게 갖다 넣어놓으면 이 먹이로 풀어놓은 피네드들도 같이 물을 섭취하면서 폐사를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또 생산한 피네드를 발견하고 우리 애기가 사냥을 해서 이렇게 먹죠.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지금 그죠? 요 파리 하나 들고 있죠? 그렇습니다. 근데 물을 줄 때는 이제 우리가 모기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? 물론 뭐 탈출 못하게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조그만 거에다가 루바를 하나하나 설치할 수는 없어요. 그죠? 그 정도로 무게도 안 나가고 약충들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요 모기장에 매달려 갖고 탈피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최적의 은신처이자 뚜껑 모기장 다 설치해놨죠 지금? 다 사막이에요.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지금. 그래서 전문적인 노하우로다가 겁나게 관리하고 있는데 빡셉니다. 아, 뒤집니다 아주. 하루에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애기 때는. 물 며칠 안 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. 그거 꼭 염두하시고요. 이렇게 모기장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. 피네드는 한 번 넣어놓으면 한 4, 5일은 버티는데 물은 매일 줘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죠? 약국 가면 주사기 팝니다. 이거 일회용 주사기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뭐 약쟁이 이런 거 아니니까 그죠? 다 팝니다. 저 100원이면 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만에 하나 의사 아저씨가 너 어린애가 주사기 왜 필요해? 그러면은 아, 저 사마귀 키우는데 물 줄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. 주사기 파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갖고 바늘 여기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휴지만 딱 적셔주시면
물 수분 공급 끝입니다. 물만 주실 땐 여기다 이렇게 바늘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. 아주 편안한 끝입니다 이게.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두세 번 탈피해 가지고 애가 좀 커지면 이때는 또 큰 먹이를 귀뚜라미 작은 사이즈나 그런 걸 주시면 간단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.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모르면 되게 빡센 거죠, 그죠? 알고 키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사냥하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. 자, 이제 한 마리 들고 먹고 있죠? 자, 요점 정리. 종이컵 사육이 괜찮고요. 사마귀 낙충 때는 한 2년까지, 2~3년까지는 뭐 종이컵에서 충분히 사육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먹이는 피네드인데 요거는 조금 공수가 어렵지만 그건 나름 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죠? 귀뚜라미를 직접 번식하셔도 되고요. 임신한 귀뚜라미를 갖다가 오아시스에다 박아놓으면은 새끼를 또 낳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네드 엄청 많아요. 그죠? 근데 얘들이 지금 보면 피네드도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한 게 물이 없으면 얘들도 한 방에 다 훅 갑니다. 야채는 항상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. 애호박 같은 거 얇게 썰어갖고 한 이틀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회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피네드 그리고 네다섯 마리 풀어놓고 없어지면 또 채워주고 그 다음에 물은 휴지에다가 적셔갖고 저렇게 주사기로 요거는 탈피할 때는 모기장 끝입니다. 온도는 뭐 실내 온도 한 20도면 충분히 사육이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마리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매일 봐야 되니까 좀 빡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애기들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육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분양은 한 3년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좀 입질이 왔어요. 지금 뭐 피네드가 움직이면 먹을 것 같은데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그죠? 쳐다보고 자 사냥 좀 해보자. 아 이게 모기장에 포커스가 잡히면 어떡해 이거. 아이씨 모기장이 더 커. 아 카메라가 후졌습니다. 이제 카메라가 뭐 전문 뭐 캠코더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 마리씩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. 그죠? 안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조금 사육 환경이 간단하지만 매일 좀 봐주셔야 한다는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사마귀찡 요건 뭐 어떤 개체든 다 적용이 되는데 좀사마귀만 조금 빡세요. 좀사마귀는 아직까지 제 시스템을 연구를 못했습니다. 뭐 똑같이 키우면 되는데 애들이 좀 많이 작아가지고 먹이한테 관광을 당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생존 법칙이죠. 그죠? 강한 점은 살아남는 거니까. 아유 말하는 동안에 또 한 마리 사냥을 했네요.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다음 시간에 또 오늘은 이렇게 막 태어난 우리 한 번도 탈피하지 않은 1cm밖에 안 되는 왕사마귀 약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나무진 영상 가지고 돌아옵니다.